결과로만 말씀드리자면 드래곤볼 슈퍼는 성공한 후속작이 맞습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이기 때문이죠. 드래곤볼 슈퍼가 방영되면서부터 2016년에 한화 약 500억을 벌었으며 2017년엔 한화 약 920억을 벌었고 극장판 또한 줄줄이 성공하였습니다. 1기 신들의 전쟁이 개봉 6일째에 이미 관객 100만을 돌파하였고 일본에서만 30억엔을 벌었으며 2기 부활의 F는 37.4억엔, 3기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가 40억엔, 토에이 배급작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 12번째로 1억 미국 달러 흥행 수입에 성공하기까지 합니다. 4기 드래곤볼 슈퍼 슈퍼히어로가 25.1억엔, 하이브리드 CG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기법으로 만든 영화치고도 상당한 흥행을 선보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이외에도 만화책의 수입, 드래곤볼의 각종 게임 시리즈들과 각종 굿즈의 수입까지 합친다면 천문학적인 수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원하는 건 드래곤볼의 수익 같은 게 아니죠. 오늘은 드래곤볼 슈퍼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볼 슈퍼를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빌런은 바로 파괴신 비루스. 파괴신답게 전사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때 Z 최강 빌런이었던 미스터 부우는 물론 나름 강한 오천크스와 Z 기준 단일개체 최강 소노반까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파괴신들이 하는 일이란 평소에 수십 년씩 잠만 자며 농땡이 치다가 행성을 순찰하고 파괴할 정도의 수준인지 확인 후 파괴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하지만 파괴한다는 이유가 그냥 음식이 맛이 없었다거나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하는 너무나도 유치한 이유. 그 다음 등장한 빌런이 프리저인데 한 번도 수행을 안 해본 프리저가 수행을 해서 골든 프리저가 되어 돌아왔다는 설정. 네, 뭐 설정은 그럴싸합니다. 태어나길 천재이고 강하기 때문에 한 번도 수행을 안 해봤을 수 있죠. 하지만 프리저는 너무나 익숙한 빌런이기에 친근감이 있어서 그런가 진짜 주인공 일행들이 큰일 나겠구나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 다음 빌런은 제6우주의 살인청부업자 히트. 간지나는 디자인은 맞습니다만 다른 우주끼리의 자체 대회에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주인공들이 저놈한테 죽겠구나 하는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애초에 죽이는 것 자체가 금지인 대회였기 때문이죠. 그 다음 빌런은 바로 개왕신 자마스. 이놈이 그나마 빌런다운 빌런의 성격입니다. 개왕신이면서 인간들에 대한 혐오가 깔려있으며 인간 제로 계획이라는 드래곤볼 빌런 중 최대 스케일을 자랑하는 최악의 빌런이기도 합니다. 그런 찐 광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뭐 되겠구나 싶은 맛이 있는데 이놈은 진짜 광기인 게 손오공과의 대련에서 지고 난 후 손오공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슈퍼 드래곤볼로 손오공과 몸을 바꾸어버립니다. 게다가 다른 자마스는 드래곤볼로 불사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광기를 가진 놈들끼리 합체까지, 그런 놈이 인간들 말살시키겠다고 돌아다닙니다. 그 이후로 그나마 빌런다운 빌런은 모로 정도가 있는데 우주정복이라는 목표의 빌런으로 드래곤볼 시리즈의 빌런들과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력 흡수, 능력 흡수, 에너지 공격, 에너지 부여, 환각, 탐지, 능력 복사, 행성 융합 등등 사기적인 마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이외의 빌런들은 사실상 포스는 있었으나 빌런다운 빌런이 존재하지 않은 것도 사실. 파괴신상의 전투력을 보여주었던 지렌과 브로리. 하지만 역시나 힘의 대회의 규칙 때문에 지렌에게 진다고 해서 죽는다는 불안감은 없었죠. 물론 대회에 지면 우주가 사라지는 페널티가 있었으나 당연히 손오공 일행이 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테니. 브로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사로 편입되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오지터에 의해서 가볍게 정리. 심지어 브로리는 동료가 되어버리는 수순을 밟습니다. 소원으로 세계 최강이 된 가스도 사실 빌런다운 성격은 아니었고 지성이 아예 없던 셀맥스 또한 빌런다운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빌런다운데 매력적인 건 찐 광기의 자마스와 이전 시리즈의 빌런 성형과 비슷한 모로 정도뿐. 남은 빌런이 이제 블랙 프리저뿐인데 프리저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엄청 단순해졌다는 게 문제인데 드래곤볼 슈퍼의 단순한 스토리는 지구에 누군가 쳐들어온 싸움, 훈련 반복입니다. 초반엔 파괴신 비루스, 이후엔 프리저가 찾아오고 싸우다가 끝나는 에피소드들. 드래곤볼은 원래 빌런이 나타나면 싸우고 훈련하고 싸우고 반복인데 뭐가 문제임?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드래곤볼 Z를 예로 들자면 같은 프리저가 빌런이었다 쳐도 드래곤볼 Z의 프리저 에피소드는 당시 프리저라는 사이어인들보다 강한 우주정복자의 등장, 전투력 53만이라는 압도적인 포스,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급여를 찾아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며 조마조마하게 봤던 크리링 소노반 부루마 일행들과 전투, 치료, 강해짐, 전투, 치료, 강해짐을 반복하며 프리저 간부들을 하나씩 해치우던 악역 베지터, 기뉴 특전대라는 넘사벽 간부들 등장, 그
그 와중에 드래곤볼 차지하겠다며 서로 두뇌 싸움하던 꿀잼 부분과 파워업한 크리링, 플로반, 피콜로의 활약, 중력 수련을 하며 자신의 한계를 돌파한 손오공, 프리저를 마주하게 되며 손오공과 손오공 아버지, 버독의 관계, 사이 여인의 분노와 슬픔을 보여준 베지터, 첫 초사이 여인의 등장 등등 매끄러운 스토리 진행은 물론 한 에피소드의 볼거리가 이만큼이나 많았습니다. 드래곤볼 슈퍼 골든 프리저 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옥에서 부활한 프리저가 수행을 시작, 지구전사들 모조리 털어버린, 초사이언 블루를 도달한 손오공과 베지터 등장, 상황 해결 끝. 대부분 슈퍼의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빌런이 나타나고 손오공과 베지터가 해결하거나 우주끼리 대회를 열어 대회하는 것뿐. 그나마 스토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에피소드는 미래 트랭크스 편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뇌절의 연속입니다. 미래로 갔다 현재로 갔다 미래로 갔다를 몇 번을 반복하며 사이어인의 특성으로 뇌절급으로 계속 강해지는 오공블랙, 불사신이라 죽이지도 못하는 자마스, 모두의 힘을 받은 트랭크스가 마무리해보지만 생명줄이 길었던 자마스는 결국 전황이 마무리합니다. 스토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 해결을 손오공과 베지터가 다 한다는 것입니다. 드래곤볼 Z에서는 조연들의 활약이 돋보이는데 타고난 잠재 능력으로 매 에피소드마다 주인공급 활약을 해주는 손오공과 네일과 동화하여 제2형태 프리저와 맞먹는 피콜로, 신과 원래의 몸으로 동화하여 인조인간 17호, 세일 단계와 맞먹기도 했었죠. 미래 트랭크스의 활약, 인조인간 16호의 활약, 조연들 모두 싸우는 장면들이 있으며 손오공이 아닌 손오반이 악당을 해치우는 등 포커스가 손오공에게만 맞춰지지 않았었죠. 조연들이 대거 활약하는 에피소드는 개인적으로 마인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레이트 사이언맨의 활약, 수노반과 교황신의 활약, 마인이 되고서도 뒷수습을 하려는 베지터의 활약, 이미 죽은 사람이라 초사이언3로 잠시 싸웠던 손오공, 이제 싸울 사람이 없으니 꼬마들 데리고 퓨전, 잠재능력 이끌어내서 돌아온 손오반, 모두 다 흡수되니 손오공 베지터의 포탈화 합체, 마인부 대 손오공의 싸움, 베지터의 작전과 그걸 실행시켜준 미스터 사탄의 활약, 모두의 활약이 없었다면 마인부를 쓰러뜨리지 못했을 정도의 주조연 상관없는 활약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슈퍼는 그냥 초사이언 블루 손오공과 베지터 등장 끝. 특히 부활의 F는 조연들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개털리는 모습만 나왔었죠. 물론 힘의 대회에서 조연들의 활약이 있긴 했으나 드래곤볼 Z의 활약과 감동엔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되면 그냥 무의식의 극이 손오공 등장하면 끝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슈퍼히어로 편이 볼만했습니다. 비스트 손오반이나 오렌지 피콜로가 뇌절이어도 손오공 베지터 없이 지구를 지킨 유일한 에피소드여서 옛 향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래곤볼 GT도 손오공만 활약한다고 욕먹었던 시리즈였지만 엔딩만큼은 고트였기에, 드래곤볼 슈퍼는 대상이 어른들보단 어린이들에게 타겟이 되다 보니 캐릭터 디자인이 구려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파괴신이 고양이 컨셉인 것도 살짝 웃긴데 다른 우주의 파괴신들은 더 과관입니다. 제7우주에서 비루스와 맞먹는다고 뻥쳤었던 모나카의 디자인, 제11우주 2인자이자 파괴신 후보인 토포, 2인자의 포스가 너무 없어 보이잖아. 제2우주의 러블리한 일행들의 변신이나 나름 라이벌격이었던 제6우주의 전사들, 위압감 1도 없어 보이는 보타모와 그냥 로봇일 뿐인 마게타, 사이여인의 위험 따윈 몸에서 1도 안 보이는 캬베, 캬베는 아직 애라서 그런 건데 뭐가 문제임? 할 수 있겠지만 손오반의 어린 시절은 저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어린이여도 근육질이었으며 초사이언2의 간지 자체가 달랐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캬베는 왜 말랐겠냐고. 제9우주의 에이스들은 늑대들이며 제10우주는 할말한, 세계관 최강자라는 전황은 그냥 꼬마, 간지나는 캐릭터가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스터 부우나 다른 캐릭터들도 일부 우스꽝스럽게 생겼으나 슈퍼 정도급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캐릭터 디자인이 더 문제인 건 적화붕괴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 드래곤볼 슈퍼 초반부만 해도 눈을 의심할 정도로 심한 적화붕괴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어차피 인기 있으니 대충하는 것이다 라는 평이 많았고 신인 애니메이터들로 구성되어 그렇다는 핑계를 댔으나 사실은 부활의 F가 히트를 치고 이후 드래곤볼 슈퍼 제작 결정이 갑자기 결정되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우주 서바이벌 편부터 감독이 교체되고 스케줄이 안정화되면서 적합거리 괜찮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쩌라고, 팬들 입장에서 망한 작화로 빨리 봐도 기쁘지 않다고. 작화에 더불어 BGM이나 OST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래곤볼처럼 이렇게 오랜만에 리메이크되거나 후속작이 나왔는데도 팬들에게 평이 좋았던 애니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옛날 시리즈와 새 시리즈의 갭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 작화만 좋아지고 옛것들은 그대로 살려둔다는 것이죠. 디지몬을 예로 들면 항상 어드벤처 신작이 나와도 라벨의 볼레로 등 상징적인 테마와 그 이전의 OST를 항상 삽입해왔었고,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블리치 천년열전 시리즈도 옛날 OST를 리메이크하여 삽입하였죠. 드래곤볼 슈퍼는 드래곤볼 Z의 향수를 BGM적으로나 OST적으로나 느낄 수 없긴 합니다. 드래곤볼 슈퍼가 제일 반감을 사는 문제는 아마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색깔놀이. 쫓사여인 1,2,3밖에 없던 드래곤볼 Z 시절과 외적인 모습이 아예 달랐던 초사인 4의 드래곤볼 GT 시절엔 색깔놀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었으나, 드래곤볼 슈퍼로 넘어오면서부터 초사여인 갓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범주입니다. 강력해지는 빌런에 따라 강해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드래곤볼은 항상 이런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이죠. 그래, 초사여인 갓까지는 알겠어. 근데 왜 초사여인 블루가 되는 건데? 슈퍼 사이야진 고트의 파워를 못다 사이야진노? 스파 사이야진 고드의 파워를 못다 사이야진노? 스파 사이야진? 이 정도면 자기들도 웃긴 거 안다. 초사연인 갓을 습득한 상태에서 초사연이 된 상태를 블루.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초사연인 블루의 상태에서 쓰는 개왕권과 초사연인 블루에서 한계를 넘은 초사연인 블루 진화, 프리저의 새로운 변신 골든 프리저, 거기에 최근 코믹스에서 새로운 변신인 블랙 프리저까지 선보이죠. 그 와중에 연두색을 자랑하는 차별적인 케일의 초사여인 폭주, 신 브로리의 초사여인 풀파워, 초사여인 상태에서 블루의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초사여인 분노, 신이 사여인 육체로 변신하면 블루가 아닌 로제가 되는 초사여인 로제, 무의식의 극이 손오공, 자의식의 극이 베지터, 색깔놀이에 동참한 오렌지 피콜로와 비스트 손오반까지. 진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냐고. 이제는 어떤 색상이 어떤 변신인지까지 이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또한 보는데 불쾌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주인공 손오공의 성격 변화. 기존의 손오공은 바보 같고 순수하긴 했어도 지구를 지킬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슈퍼의 손오공은 자기가 이곳저곳 시비를 걸고 다닙니다. 초면인데 바로 선빵 때려버리는 인성. 그러나 코이 아이템이 낫죠. 토비끼리 지혜의 야츠 소로일 때 오나니 가깝다 코이 히토리 노코라즈 부치놈의 대약간나. 본인 스스로 전 우주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기존의 소도공은 얼떨결에 결혼한 것 치고는 의외로 치치를 많이 생각했는데, 가사님 스마네 때 있던데 그래 이쯤 갓대나 것도 바카리셨대 빠이 꽝. 싸움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은근히 치치를 챙겼었던 손오공은 슈퍼에 와서 180도 바뀌게 되는데, 지구에 위험이 없어도 수련을 하러 가겠다며 치치를 버리는 건 물론, 고크사! 트랑크스! 요크 크치도 크치 크치겠나! 기사마! したことないのか? 当たり前だろ! 結婚しているじゃないか! なんか関係あんのか? それが! 아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뽀뽀도 안 해본 이상한 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기존 손오공은 오메의 대반다도! 고항! 아들의 분노를 위해 적과 싸우게 만드는 매정한 아버지처럼 보였지만, 사실 누구보다 손오반을 믿고 있었던 아버지였죠. 자신의 힘을 신지로 고항! 지금 오메와 우주에 가장 강한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슈퍼에어선 비스트가 된 소도만을 보고 흥분해서 빨리 싸워보자라는 말만 하는 철없는 아버지. 자기가 온 우주의 힘의 대회를 열자고 해서 온 우주의 위기가 닥쳤으나 도사! 何とかしてくれるんですよね? 分かんねえよ! その時になってみねえそんな無責任な! 알바누 시전해버리는 손오공. 심지어 자신의 손녀인 팡을 기억 못하는 대참사까지 저질러버립니다. 그렇다고 손오반도 정상은 아닌데 제트 시절 오반은 어릴 적부터 학자의 꿈이 있었으나 지구의 위험과 공부 중에 뭐가 중요한지는 아주 잘 아는 정상인이었죠. 하지만 슈퍼에어선 大体少しはトレーニングぐらいしたらどうなんだ? いつ危険が襲ってくるかもわからないんだぞ! そんなことまだありますかね? もしあったとしても お父さんやベジータさんが 프리저브 아들한테 개털리고 모로브 아들한테도 개털려도 현생 살기 바빠 정신 못 차리는 손오반. 신과 동화하여 현명함 1티어였던 피콜로 또한 고한와 기사마노요니 타다가이와 스키잖아인다! 이마 고한가 나니 오모테이카 와갈까? 이카리난카잖아이! 나제 오토사와 僕가 こんなに 苦しんでいるのに 助けてくれないんだろ! 아이츠와 마다마다 고도모다! 이렇게 손오반을 아꼈던 피콜로가 슈퍼 히어로에선 팡을 자기가 납치까지 하면서 손오반의 각성을 유도합니다. 베지터 또한 손오공을 넘버원으로 인정하며 2인자의 멋있음을 보여주었으나 베지터도 슈퍼에 와선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을 하며 이중인격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파워밸런스 또한 심각한 수준인데 무천도사가 지렌의 공격을 피한다거나 셀 1단계보다 약했던 인조인간 17호가 초사이어인 블루와 대련할 수 있다거나 초사이어인 블루 에네르기파와 승부했던 크리링이라던가 초사이어인 블루와 대결하는 케일이라던가 아니 초사이어인 블루가 밥이냐? 이제 막 초사이어인에 달성한 사이어인들이 훨씬 강한 상대들과 싸움이 된다는 것과 잠재 능력과 분노 한 방으로 무의식의 극이급이 된 비스트 손오반과 드래곤볼 소원으로 강한 힘을 얻은 오렌지 피콜로, 가스, 그레노라 등등. 손오공 베지터 수련 왜 하냐? 아니 그래, 무천도사는 우슬가로 산 세월이 300년이니까 달인의 경지에 올라서 그런 거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손오반도 원래부터 잠재 능력 갑인 캐릭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초사이어인 블루랑 잠깐이라도 비비는 크리닝 17호는 뭐냐고. 블랙프리저는 그래도 10년간 수련이라도 했지. 시민들 지키고 동물들 지키던 애들이 왜 세졌냐고. 오기티 부분도 잠시 얘기해보자면 태어나서 딱 48시간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정신과 시간의 방을 무차별로 사용해내고 18만 전투력 손오공의 몸조차 제대로 컨트롤 못했던 기뉴가 타고마의 몸을 제대로 컨트롤하는 등 총알에 아파하는 손오공과 크리링, 5초만 자도 깨어나던 미스터 부우가 갑자기 한번 자면 두 달을 자버리는 설정. 오게티면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드래곤볼 슈퍼를 깐 것만 같으니 칭찬도 해보겠습니다. 미흡하기만 한 것 같은 드래곤볼 슈퍼에도 올드팬들이 보기에 감동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한 대라도 때리면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겠다던 약속을 슈퍼에서 이루어준 베지터, 부르마에게 친데레이기만 했던 베지터가 본심을 드러내고 흥분하던 모습, 오랜만에 등장하는 마봉파, 개그스럽게 오마주해준 야무치의 모습, 미레트랭크스와 성장한 손오반의 모습, 정사로 편입된 오지터와 전설의 초사이어인 브로리, 손오공의 아버지 버독, 프리저와 손오공이 함께 싸우는 모습, 순간이동을 배워온 베지터, 히어로즈에서는 GT의 다양한 오마주와 Z극작판 빌런들로 감동을 주기도 하였죠. 저는 드래곤볼 팬 입장에서 후속작이 나와준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입장이긴 한데 이왕 나오는 거 더 신경 써줘. 오늘은 드래곤볼 슈퍼가 망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